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점도증진제입니다. 점도증진제는 물 같은 액체류를 이 점도증진제를 섞어서 반고형 물질을 바꾸는 겁니다. 반고형 물질이라 그러면 좀 어렵게 느끼실 텐데 뭐 요플레나 꿀 아니면 탕수육 소스처럼 끈적끈적하게 바꾸는 게 바로 점도증진제 역할입니다. 이 점도증진제를 액체류에 섞게 되면 이 물 같은 이런 액체류가 점점 끈끈해져서 삼킬 때 안정성이 높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증진제는 액체류를 드실 때 중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점도증진제를 타는 방법은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도증진제 사용법입니다.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지금처럼 종이컵에 저희가 물을 한 4분의 3 정도 따랐을 때 한 100cc라고 보거든요. 100cc에 우리 연화 점도증진제 한 포. 이 한 포를 타게 되면 저희 병원에서 말하는 2단계 연화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. 지금처럼 100cc의 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한 포 타십니다. 이렇게 다 부어오면서 타시고 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지금처럼 이 액체 형상의 물이 이렇게 저어주면 점점 끈끈한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끈끈한 유동식으로 바뀌게 됩니다. 점성이 있는 물질로 바뀌게 되죠. 그랬을 때 한 포를 타고 이렇게 저어줍니다. 쓱쓱쓱쓱 저으면 점점 바뀝니다. 색깔은 무색, 냄새도 무취, 맛도 무밀이라고 맛이 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저어주실 때는 포크나 젓가락처럼 이 알갱이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런 도구를 써서 저어주는 게 훨씬 더 잘 섞입니다. 이렇게 섞으시면 지금 점점 바뀌신 게 보이시나요? 자, 이렇게 점점 끈끈하게 끈끈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3단계 점성을 가지게 되는데 3단계 연화제 타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단계 연화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. 마찬가지로 물 100cc, 종이컵에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를 부으면 100cc가 되거든요. 물 100cc에 이번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점도증진제 반포를 탑니다. 반포를 타게 되시면 2단계보다는 조금 더 끈적끈적한 정도가 더 약해집니다. 더 물에 가깝겠죠. 지금처럼 타시면 100cc 한 반포 정도 타게 되면은 묽은 정도는 2단계보다는 묽지만 물보다는 조금 더 끈끈한 점성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2단계 연화제가 한 요플레 정도의 점성을 가진다면 3단계 연화제는 약간 토마토 주스 있죠? 토마토 주스의 점성을 가집니다. 지금처럼 떴을 때 요 정도 흘러내린 정도 보이시나요? 그래서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100cc에 한 포를 탔던 건 지금처럼 2단계 끈끈한 정도가 훨씬 더 끈끈하죠. 점성이 더 끈끈합니다. 자, 지금 보여드리는 건 3단계 약간 훨씬 더 많이 흘러내리시죠. 이렇게 해서 2단계와 3단계는 물 100cc에 한 포를 타느냐 물 100cc에 반 포를 타느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.